다음 달 1일부터 전주 시내버스 요금이 일반 기준 200원이 오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업계 경영난이 심각하다는 걸 반영한 건데 꼭 지금이어야 하느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시내버스 업계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고육지책으로 감축 운행 등을 시행했지만 운송 수익금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지난 10일 전라북도 물가대책위원회와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시내버스 요금 조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전주 시내버스 요금이 조정됩니다. 일반은 1,300원에서 1,500원으로, 만 13세에서 18세 청소년은 1,050원에서 1,200원으로, 만 6세부터 12세 어린이는 650원에서 750원으로 오릅니다. 전주 시내버스 요금 인상은 4년 6개월 만이고 최근 10년 사이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되는 겁니다. 전주시는 서민 부담 가중을 고려해 인상 시기를 몇 차례 늦췄지만 시내버스 업계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요금을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이때 대중교통 요금을 올렸어야 했냐는 불만도 높습니다. 전주 지역 5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함께 타는 버스 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이번 요금 인상은 전주시가 시내버스 적자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습니다. 시민연대는 정기권을 세분화해 할인 혜택을 늘리고 서비스 질 개선과 노선 개편을 통한 공공성 확보를 주문했습니다. 한편 26일부터 완주군 이서면에서 1단계 완주전주 지간선제가 시행되면서 전주 시내버스는 이서 종점까지만 운행하고 각 마을까지는 완주군 마을버스가 다니게 됩니다.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